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새싹처럼 소망을 주시고 티 없이 맑게 피어나는 꽃잎처럼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켜오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도 크게 하시고 아버지 몸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성경 말씀 읽게 하시고 매일같이 찬송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주의 어린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들을 이렇게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이들의 가족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자 박여름! 담았어? 박이사! 이런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색칠하기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자동차도 뭐 있다고 그래요. 네. 자, 우리 우성이! 우성이! 그럼 자동차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귀 익은 한국어 찬송가 흔치 않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한국어로 찬송가와 기도를 선사하는 이들의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다. 이날 모인 것은 딘튼가. 그런데 이 딘튼가의 한국과의 인연은 아주 각별하다. 지난 추수 감사절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딘튼가 사람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 둘째 아이요, 여기 스티븐. 셋째 아이, James. And 며느리 Margaret. 우리 딸,
하나요, 여기. 나나요? 앤드류. 하이디. 하이디요. 그리고 저는 저기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전 어디서 났죠? 이달 앞에서 나갔네요. 세 살 때 근데 우리 애들이 다 크고 이제 취직하고 자기 자리를 남나지는 못해. 그리고 우리 작은 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스타 린트입니다. 아, 이제 집까지 다 나왔어요. 코나미에 쭉 빨아주고.
신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친구 아버지도 같이 나오셨는데 다 보잖아요. 그거 나는 서울 가는데 그 재밌었어요. 지금은 뭐 아직 재밌었지 않죠. 자랑스럽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별로 그런 게 있잖아요. 학생 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고민들. 항상 자신들보다는 한국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쓰는 것 같아 한때는 서운하기도 했던 아버지 슈링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는 아버님이 2층에 일어나셔가지고 3층에서 무슨 일 하시고. 그러나 아픔을 덜고 한국인들을 다시 감싸는 깊은 사람. 저는 이 상업 받은 자격이 없지만 지난 100년을 이 땅에서 보내신 우리 가족을 대표해 그냥 받겠습니다.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존 빈트는 80년 연대의대에 입학한다. 87년 의대 졸업과 함께 한국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그는 수련의 과정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떠났다. 하지만 이 시기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심한 갈등을 겪었다. 아버지의 나라 미국과 자신이 태어나 자란 나라 한국. 결국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 말은 한마디로 그 지옥 같은 생각이 있어요.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IT를 섬기며 이 IT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IT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저희 가정 속에 저희 모든 사람들 속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함으로 힘있게 남은 생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주신 음식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